나를 지켜주마, 서리야. 서리를 만나고 싶습니다. 너는 이제 공주가 될 것이다. 살인자 주제? 살인자라뇨. 그 여자가 저 건물 건축 주님이야. 이런 서 어디에도 없습니다. 미안해, 안 선생. 이름은 도진우, 간담체 외과 교수래. 한계절 선생님 다음 주에 시간 되나요? 나는 날 고발할 겁니다. 장미순 씨가 제 어머니입니다.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. 내 손으로 어머니를 죽인 게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. 교수님 탓 아니에요. 김필수 탓이에요. 제가 뭐 할까요? 한 선생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. 입양 서류? 장미순이 도진우 친모다. 낚시 한번 가야겠다. 교수님? 안 돼! 내 앞에서 죽지 마! 유순이! 유순이! 옥신각신! 99년 만에 강미 마시느라 고생 많으셨어. 아주 엎드려 절박기구나, 절박기야. 살려주세요. 나는 살려주는 신이 아니다. 저승에선 망자들 한 풀이 들어, 이승에선 인간들 저주 들어. 지가 원한 것도 아닌데 맨날 사람 쳐죽여야 돼? 그게 안 불쌍해? 폭두 씨, 나 봐요. 죽여버린다고 했지! 그 어떤 말도 듣지 말아요. 내 말만 들어요. 급하게 찾을 놈이 생겼다. 사람이 또 사라졌어. 진우 오빠!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. 아, 진짜? 해보자는 거야?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! 내가 한계절 말에 복종해? 계속 저어요, 계속. 명령하지 마. 들어가기 싫다는 거잖아. 밖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. 말은 참 잘 들어요. 물 한 계절은 갑곡두와 90일간 사귄다. 아니, 밀어낼 땐 언제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? 거기 써 있잖아, 사귀고 싶다고. 뭐가 더 필요해? 필요해요. 아, 진짜 내 돈이면 좋겠다. 아, 네 돈이야? 근데 지금 이게 다 뭐예요? 우리 만나보자. 정 나랑 사귀고 싶으면 계약서 말고 증거를 대봐요. 무슨 증거?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증거. 널 보면 잊혀진 기억들이 떠올라. 드디어 내 저주를 풀 여자가 나타났다. 아, 정신 차려! 양계절! 양계절! 혹시 삐졌어요? 삐져? 내가? 왜? 내가 사귀자고 안 해서. 아니야. 오해다, 오해야. 썸 타봐요, 우리. 뭘 타?